이번에 이제 성형님 작업을 하는 게 한 20분 정도 걸렸다 그러면 요거 쓰면 한 20초? 30초?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. 남동문당에서 이거는 치유밥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. 숫조를 간편하게 깎아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척이 개발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일부러 좀 찾아왔거든요. 그 작업자들이 제일 좀 난감하는 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성형이거든요. 예, 네, 맞아요. 숫조로 성형을 해야 되는데 숫조로 성형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는 성형 링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성형 링을 불고 자기가 원하는 네. 파일을 가공을 하고 나서 인정물을 클램프 해야 이제 원하는 번아웃이라든가 정밀도가 유지가 잘 나오거든요. 기존에 이제 그런 성형 링이 없지. 그런 성형 링을 찾아다니기 되게 귀찮잖아요. 찾아야 되고 맞는 사이즈 찾아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땅바닥에든가 뭐 박스 안에 많이 구비를 해놓는데 그런 게 다 구출해서 다 없어지고 단순하게 이제 이거 하나 렌즈를 이용해서 이 코어를 돌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쪼 스트로크에 맞춰서 클램프하고 자기가 원하는 파에 가공을 하게 되면 그 성형이 바로 끝나게끔. 얘는 아예 붙어 있는 거네요. 성형이 자체가 안에 내장이. 12인치 상황을 보면 내경이 81파이까지 가능하잖아요. 네네. 그럼 얘가 들어감으로 해서 뭐 81파이가 똑같죠. 네, 다 81파이. 관통경은 다 똑같이 쓰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다른 게 이제 성형, 요 쪼 성형을 하기 위한 이제 그 파이별로 모든 성형이 다 구비가 돼야 되는데 얘는 요 하나로 돌려가지고 쪼를 갖다 클램프하면 바로 자기 원하는 파이로 그냥 다 바로 성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랬을 때 나오는 정밀도가 성형링에서 성형한 거랑 다 똑같이.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성형링 작업을 하는 게 한 20분 정도 걸렸다 그러면 요거 쓰면 한 20초? 30초? 정도밖에 안 걸리네. 그냥 기존에 쓰던 책에다가 이거만 교체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없나요? 구조가 조금 달라서 작업자들이 요거 쓰게 되면 다음부터는 성형할 때 이런 스트레스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쓰게 되면 이제 성형이 찾아가지고 뭐 성형한다고 이런 거 되게 힘들어 할 수밖에 없어요. 너 이거 달아주면 요긴하게 쓰겠냐? 아, 훨씬 요긴하죠. 만약에 12인치 척 기준으로 네. 교체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얼마나 잡아야 돼요? 기존 척 소비자가가 8인치 같은 경우에 한 130만원 정도, 120만원 정도. 아, 8인치가? 얘는 그보다는 비싸겠죠? 네, 그거는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, 근데 대리점을 파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막 20, 30% 더 빠진 가격이거든요. 아. 나가는 거. 200선 내외에서는 네. 교체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. 만약 교체를 하게 되면 네. 우리 기술팀이 나오시는 거예요? 아니면 아니, 그대로 제가 띄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붙이시면 다 포함되거든요. 다 들어와. 근데 정도 같은 것도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. 정도 볼게요. 외경 심장 하나만 잡아주시면 작업자가 너무 좋고 지금 저희 현재 소비자들한테만 좀 많이 나가고 네. 이제 쓰고 나서부터 여기만의 다양한 크기는 다양하게 있네. 얘가 기준인 거야 지금? 얘가 기준이고 이렇게 해서 다녔을 때 여기 오면 이제 1, 2, 3, 4 써 있잖아요. 네. 이게 1파이, 2파이, 3파이, 4파이, 파이로 표시한 거거든요. 직경으로. 그래서 쪼 하나가 이제 1로 해놓으면 이 쪼가 움직이는 거리 양이 이제 제어가 돼요. 그래서 0.5mm 내려가서 클램프가 되거든요. 그때 이제 성형을 하셔도 되고 나는 아 1mm 너무 두껍게 움직이는 것 같다. 나는 한 2mm 정도 여기다 그쪽으로 1mm 정도 스토크가 생겨요. 그때 이제 나는 좀 더 안전적으로 클램프해서 하고 성형하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이 소프트조가 재성형할 때가 있거든요. 재성형을 하게 되면 같은 위치에서 50파이 처음에 해놨던 게 같은 위치에서 50파이면 파이가 터지잖아요. 그럼 공작물이 50파이인데 커버리니까 클램프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. 네.
그거를 다시 재성형하려고 그러면 소프트 조를 한 칸 더 내려야 돼요. 이 세레션 네. 피치만큼 1.5 피치만큼. 예. 그러니까 1.5만큼 또 깎아버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소프트 조에 대한 수명이 그만큼 이제 많이 단축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같은 위치에서 1로 놓고 성형했던 게 재성형했을 때 같은 위치에서 해놓고 나는 한 0.1만 날리고 싶다. 그러면 살짝 올리고 그대로 성형을 하면 똑같이 58가 나오거든요. 이게 회전하면서 얘가 틀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죠? 네,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틀어지지 않습니다.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감성이 뛰어난 소재로 써있기 때문에 살짝만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, 성형할 때는 상관없어요. 어차피 클램프가 하는 얘는 아마 물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거를 물 때 네. 따로 이렇게 정해진 압력 같은 게 있나요? 보통 성형할 때는 보통 한 10바 정도에서 가서 그렇게 권장을 하는데 만약에 실수로 그냥 기존 사용 압력대로 쓰셔서 성형을 하더라도 문제없이 다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쓰셔도 돼요. 보통 성형님을 만약에 과도한 압력에서 성형하면 성형이 찌그러지거든요. 그럼 찌그러지는 것만큼 이 성형 자체도 이제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압력을 낮춘 상태에서 성형을 하고 이제 그것만 지켜주시면 문제없고 하든 실수로라도 뭐 기존 압력대로 하셔도 전혀 문제없이 다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. 이런 내용들 편집해서 제가 영상 내보내도 될까요? 아, 예, 상관없습니다. 예.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<웃음> 순찬이 잠깐 나간다가 하고 나갔어. 상인은 더 둘러보고 있을 거고. 여기 주차비 혼자지? 야, 누가 올렸어? 주차비 받는다고. 소통방에다가. 저는 모래라고 말했습니다. 저는 모래라고 말했어. 아니야. 주차비 받는다고 한 적 있어. 주차비 받는다고 얘기는 했었어. 그래. 야, 다 아는 거야? 오늘 다 처음 뵀어. 처음 뵙고 어, 예. 원래 알고요. 아, 원래 아는 거였어? 다인종을 몇 번 안 들어갔어. 왜? 와서 커피 이거. 아유, 바로 연락. 야, 그럼 내가 이렇게 다리 안 나도 되겠네. 네, 이미 나죠. 아, 그랬구나. 또 맞추셔서 딴 데. 이게 되게 열심히 다니겠어요. 야, 지들끼리 잘 사는구나. 아, 저렇게 잘 살아. 아니, 사장님 바쁘신데 알아서 해야죠. 거의 알아서 알까 해야죠. 뭐. 그 단톡방 만드시는 대장님이 다 자리에 온 거예요, 이미. 그리고 그 안에서 경필님 뭐, 궁금했던 분들이 막 다 만난 거 같습니다. 아, 은지원 청감을 해야겠다, 진짜. 네, 두 개. 조만간 낮잠 낮잠 그 얘기 했어요. 내년도 네 명이서 밥 먹을 때 이거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. 알았어, 조만간 한번 잠자고. 아, 재밌을 것 같다고.